안녕하세요. 집소리 달인 하수구TV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청주입니다. 청주인데 주택이에요. 정화조 이후에 정화 맨홀 이후에 배수가 되지 않는다고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영상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물이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저게 하루 이틀 전에 막힌 게 아니에요. 색깔만 봐도 알다시피 오래됐고, 그리고 이제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가까운 이제 설비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셔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스프링이 딱 3m 지점에 전혀 아예 들어가질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에게 의뢰를 주셔가지고 연락을 받고 현장에 도착해가지고 지금 내시경 확인을 해보니까 딱 그 지점이에요. 스프링이 안 들어간 지점. 딱 거기서 내시경도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내시경이 전혀 들어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압 세척을 시작을 할 건데, 저렇게 이제 건물에서 나오는 쪽이 아닌 건물에서 나가는 배관은 뭐 아니면 돕니다. 그러니까는 박힌 배관이든지 아니면 배관에 문제가 되게 있어요. 거의 반반이에요, 반반. 예. 저렇게 건물에서 나가는 시갈로 쪽으로 나가지 않는 배관은 배관에 문제가 생긴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하고 작업을 시작하는 겁니다. 예, 대개 보면 막혀, 일반적으로 뭐 기름이나 이런 걸로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저렇게 정화조 이후에 나가는 배관들은 대개 보면 배관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압 작업을 시작하는데, 일단 시작하자마자 딱 내시경이 안 들어간 지점, 거기서부터 안 들어갑니다. 고압 세척이 일단 전방 노즐로 이제 무조건 넣는 거죠. 나가는 쪽은 전방 노즐 위주로 사용합니다. 그래 뚫고 나가기 때문에. 그런데 뭔가 딱 부딪혀요. 부딪혀도 잘 들어가지도 않더라고요. 그러다가 그 딱 안 들어간 지점에서 한번 이렇게 이제 관을 태워갖고 360도 계속 태우니까 꾸역꾸역 조금씩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막힌 지점인가? 그래서 이제 밀고 나가는구나 생각하고 나가는데, 이게 뭔가 있잖아요. 배관에서 어떤 이물질을 이렇게 막 파고 들어가긴 하는데, 이게 진입 속도가 빠르질 않아. 예. 그리고 보신 것처럼 물이 거꾸로 역류로 많이 올라오지도 않아요. 예, 올라오지도 않아. 그러면 어딘가가 지금 물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되게 이제 우리가 배관을 이제 나가는 쪽을 이렇게 뚫다 보면 물이 역류로 막 올라오면 안쪽 나가는 쪽은 막힌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물이 막 올라오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예. 그 얘기는 이제 쏘는 노즐의 물량은 어디론가 지금 계속 빠져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업을 하면서도 배관이 문제가 있어 보인다. 근데 하지만 이제 일단은 소통이 되면 그래도 그 문제점을 알게 되고, 그래서 어쨌든 원인 파악은 해야 되니까 일단 통수가 되는지를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저렇게 통수가 되기만을 이제 바라면서 작업을 시작하는데, 전혀 물이 빠지려고 하는 그런 시점도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어느 딱 그 부분에 들어가지도 않고, 뭔가 있잖아요. 뭔가 파묻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거 아무래도 안에 흙이 엄청나게 있을 거다 하면서도, 기름, 그러니까 하수배관하고 같이 이후에 이제 막힌 거니까. 근데 바로 앞에가 저기 시갈로예요. 근데 저쪽으로는 전혀 나오질 않아.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옛날에 이제 시갈로가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일부 처음에 이제 내시경 안 들어갔던 지점을 이제 고압 세척 노즐이 어느 정도 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또 내시경 한번 확인을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확인을 하는데, 내시경은 딱 그 지점에서는 안 들어가요. 네, 안 들어갑니다. 이제 오히려 이제 고압 세척을 하고 나니까 이제 더 이제 물이 탁해지니까 더 안 보이죠. 근데 저기 썩은 물이에요. 시커먼 물. 네, 냄새도 이게 하루 이틀 고인 물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냄새가 올라옵니다. 예, 썩은 물이, 썩은 물. 그래서 뭐 일단은 또 한번 통수 한번 작업을 해보자. 왜냐면 고압 흡수가 조금씩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시경은 딱 그 지점에서만큼은 더 이상 들어가지 않아요. 예, 근데 고압 흡수는 딱 내시경이 안 들어간 지점을 겨우겨우 어떻게든 태우면 그 다음부터는 조금씩 밀고 들어가요. 그래서
일단은 통수로 한번 기대를 해보고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고압수척을 시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로터 회전 노즐을 써가지고 파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작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근데 물이 거꾸로 이제 올라오죠. 네, 나가는데 막혔는데 오늘 계속 작업하니까 이렇게 물이 차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 조금 빠지는 것 같지만 또 그렇지도 않아요. 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예. 그래서 혹시 이게 또 다른 매너리 있나? 뭐 그런 생각도 막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시갈로가 저 앞에 있는데 거기 연결이 안 돼 있고 고객님께서는 예전에 어딘가 이제 따로 이렇게 나가가지고 연결된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 일단은 저 물이 썩을 때로 썩었습니다. 예. 엄청 오래된 거예요. 예. 하면 할수록 이제 이제 여기서 이제 갑자기 이제 옆집에서 갑자기 물이 올라오기 시작한 거죠. 예. 이거는 뭐 안 봐도 이제 배관이 깨진 거죠. 예. 깨진 건데 저 물 색깔을 보세요. 예. 보통은 저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아래 흙물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니야. 첫 번째로. 예. 그럼 배관 깊이도 있는데 흙물이 올라와야 되는데 흙물은 전혀 올라오지 않고 저 썩은 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저게 깨진 지가 엄청 오래되고 거기가 크게 썩은 거예요. 안 그러면 벌써 흙물이 먼저 올라와야 되는데 저렇게 썩은 물이 올라왔다는 거는 그 주변이 이미 땅이 썩은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땅속 계속 스며든 거죠. 그리고 그 옆집의 대문에 그 물 올라온 데 보면은 허공이에요. 허공. 흙이 없어요. 땅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배관이 어딘가 깨져서 그 배관 속으로 저 흙이 다 유입될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 흙이 배관을 막아버린 거죠. 그러면서 배관이 막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내시경을 넣었어요. 넣는데도 뭐 내시경은 뭐 딱 거기까지예요. 안 들어가요. 예,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한번 내시경을 좀 보려고 일단 그래서 배수를 하고 그 다음에 펌핑 작업을 한 다음에 내시경을 확인해 봤지만 보이질 않습니다 전혀. 예. 그래서 이제 차를 빼고 내시경 딱 안 들어간 지점을 딱 처음에 찍은 거예요. 딱 찍고 저기까지입니다. 저기까지고 안 들어가요. 그리고 예전에 도시가스 공사를 그 배관이 지나간 자리가 딱 의심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굴착 작업을 하다가 배관을 건든 것 같은 거를 저는 의심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도시가스 들어온 지도 오래됐지만 그때는 이제 깨졌던 거에 처음엔 청소되다가 점점점 이제 땅속에 흙이 배관 속으로 유입이 된 거죠. 그러면서 막히게 된 거죠. 세월이 지나면서. 그래서 이번에는 갈로탄직 손두를 노즐로 태워서 한번 최대한 들어가는 데까지 넣어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방 노즐로 뚫을 때만 얘가 진입이 됐지 일반 노즐도 넣어봤거든요. 일반 노즐은 전혀 진입이 안 돼요. 예, 그만큼 전방에 뭐가 다 막혀 있는 거야. 그나마 로터 회전 노즐은 파고 들어가는 걸로 해서 조금씩은 밀고 들어가는데 일반 노즐로는 전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딱 그 지점에서만큼은 이후에. 그래서 내시경도 더 이상 진입이 안 되니까 최대한 이제 관이 저기서 어떻게 꺾여 들어간지를 이제 굴착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시라고 이번에는 이제 손두를 아답터에다가 노즐 아답터에다가 이렇게 아예 직접적으로 쏜 거예요. 쏴가지고 조금이라도 이제 더 꾸역꾸역 들어가면 더 자세하게 관로가 어떻게 지나갔는지 파악이 되니까 공사를 할 때 조금이라도 도움 되시라고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는 이제 손두를 고압 노즐로 저렇게 진입을 시키고 있어요. 그런데 후방만 이제 나가는 거다 보니까 딱 그 지점에서 안 들어가요. 딱 거기서만 안 들어갑니다. 딱 거기서만 안 들어가요. 전혀 들어가질 않아요. 딱 그 지점입니다. 딱 그 지점. 내시경도 안 들어간 지점. 고압수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네, 더 이상 안 들어갑니다. 근데 최대한 어떻게든 태워가지고 조금이라도 넣어보려고 배관이 눌린 곳이라면 한번 더 진입해 보려고 저렇게 해서 어쨌든 조금이라도 한번 더 넣어보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야 관이 저기서 어디로 꺾여 갔는지를 파악이 되니까. 예. 어떻게든 간에 꺾어 넣었어요. 넣고 다시 손드 위치를 관로 탐지 하는데 역시나 똑같습니다. 예. 내시경으로 관로
탐지한 그곳과 똑같아요. 근데 이번에는 노즐이 조금 더 진입이 됐어요. 근데 보니까 배관이 아래로 여기서 다운된 거야. 예. 여기서 꺾인 게 아니라 아래로 다운됐어요. 여기서 아래로 다운됐어요. 그쵸. 저희가 저렇게 그리고 있죠. 옆으로 간 게 아니라, 아래로 다운됐습니다. 아래로. 저기서. 다 저기 지점에서 아래로 다운됐어요. 그래서 저 주차장을 깨지 말고 그 옆에를 깨서 관 상태를 보고 이렇게 공사를 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다녀간 이후 한 2, 3일 뒤에 이제 공사 굴착 작업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셨는데 저기서 다운된 게 맞아요. 찍은 데서 똑같이 다운됐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배관이 200mm 흉관이랍니다. 시멘트가. 그래서 제가 그랬죠. 200mm 흉관이면 그건 시갈로다. 보통 이렇게 주택에서 200mm 흉관을 빼질 않는다. 근데 구청에서 왔다 갔는데 시에서 왔다 갔는데 인정을 안 하고 이거는 개인이 해야 된다고 이렇게 하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앞에 또 시갈로가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또 관이 또 흉관이 또 눌렸대요. 깨졌지. 거기로 이제 흙이 유입된 거예요. 거기를 절개를 했대요. 절개를 했더니 배관 안에 흙이 그동안 쌓여서 들어간 게 얼마나 막혔는지 가늠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바로 저 앞에 5m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시갈로 현재 시갈로 있는 데가. 그래서 저기서 다시 다이렉트로 현재의 지금 현재의 시갈로 쪽으로 빼는 공사를 이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셨고 어쨌든 기존에 그 200mm 흉관이 이제 파손이 되면서 거기로 토사가 다 유입이 된 거예요. 저 땅속에 있는 흙이.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막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집 담벼락에 그 대문 있는 데서도 그 허공으로 이제 다 물이 올라온 거고. 예, 그런 상태로 그동안 사용을 하신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제가 10월 초에 갔다 온 거거든요. 10월 초에 갔다 왔는데 지금 현재 공사 다 마무리 하셔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이제 물이 조금씩 꾸역꾸역 땅속으로 스며드니까 이제 그렇게 쓰신 건데 정화조 업체에서 정화조 청소 업체에서 아무래도 배관이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하셔가지고 그때 이제 열어보시고선 했지만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막힌 건 아니거든요. 네. 그동안 수년간 막힌 거예요. 수년간. 근데 땅속으로 계속 흘러나간 거죠. 예. 네. 그리고 토사도 유입되고 그래서 지금은 저 앞에 보이는 시매놀 저쪽으로 다이렉트로 빼가지고 공사를 다 마무리 하셨다고 합니다. 예, 바로 보이죠. 예, 그쪽. 저렇게 가까운데 그러니까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그 200mm 흉관이 개인이 아니에요. 개인 게 아니고 그러니까는 그 100mm 배관이 엘보로 저 다운 지금 딱 이제 마킹하는 데 있잖아요. 이제 마킹하는 지점 거기에 200mm 흉관이 걸려 지나갔대요. 거기에 이제 꽂혀 있는 거야. 예, 결국은 그건 개인관이 아니에요. 그럼 제가 봤을 때는 개인관이 아니고 200mm 흉관을 개인이 이렇게 깔지 않죠. 시공을 하지 않죠. 근데 파도 그 관이 길이가 얼마 가늠이 안 되니까 이제 절개를 했는데도 엄청나게 안에 그냥 꽉 막혀 있고 토사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크게 들어갔으면 그게 200mm 흉관이 안에 토사로 꽉 막혔을까요? 예. 아, 저기서 다운으로 내려간 거예요. 저 밑에가 옛날부터 지나갔던 저기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